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경용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김성만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소비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이다 보니 조직 문화도 경직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편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HRD 최신 트렌드를 민첩하게 포착하려고 하고요. 네, 현재 직급 코스피스제라고 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직급별 연차별로 리더십 역량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코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입문 코스, 후보자 코스, 셀프 관리 코스, 리프레시 코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진행하던 학점 인수제 방식을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교육이나 마이크로 러닝, 실천 과제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면서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기획한 직급 코스패스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러닝 저니와 큐레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랩스는 러닝 저니 기능이 있는 LXP 기반 학습 플랫폼이면서 학습자 개개인이 원하는 강의를 세팅하는 큐레이션도 할수 있더라고요. 먼저 랩스의 러닝 저니 기능은 리더십 교육 코스인 저희의 입문 후보자 코스를 진행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전 학습, 공교육, 사후 학습까지의 여정을 플랫폼에 기록할 수가 있어서 개인의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지금까지 어떻게 리더십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특히 랩스는 워낙 직관적으로 모듈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 담당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분들이 개별 학습 타임라인에 직접 시기별 수강 과정을 관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혼동 없이 오랜 기간 여러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해도 유익하게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랩스의 큐레이션 기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픈해서 누구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였었는데요. 저희는 이 기능을 마이 큐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습자분들이 직접 원하는 분야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이 큐레이션 기능은 관심 있는 강좌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과정들만 화면에 보여서 편하게 쉽게 골라서 수강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큐레이션한 나만의 학습 과정을 다른 사람에 공개할 수도 있었고요. 학습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다른 학습자가 제가 학습한 콘텐츠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셜 러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랩스의 콘텐츠 제작 기능을 활용해서 각 그룹사별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현직자가 직무 콘텐츠를 직접 만들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그룹사 이슈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도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룹사별 콘텐츠뿐만 아니라 외부의 흥미로운 콘텐츠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랩스의 플랫폼에 외부 매체와 호환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큐레이션한 아티클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테드 등에서 좋은 콘텐츠들을 찾아서 마이 큐레이션 카테고리에 넣고 있습니다. 해내과 교육을 진행한 지 벌써 4년째인데요. 이전에 다른 교육기업들과 교육을 많이 진행해봤습니다. 그런데 타사와 비교했을 때 휴넷의 가장 큰 강점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를 단순 고객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요하게 봐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기존의 암사 캠퍼스와 청평 캠퍼스에서 진행하던 집합교육과 학습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원격교육 툴에 대한 사용법도 교육을 해야 했고,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 활동이나 유대감 형성 면에서도 온라인에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아예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러닝 기조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형 교육이나 자율 신청형 교육 모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합으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